이전에 등대입니다. 등대. 등불동 누각대 정자대 돼 있죠. 등불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불하죠. 오를 등입니다. 불이 올라가니까 뭐죠? 등불이 되는 거죠. 등불등입니다. 이 한자어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호롱불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호롱불입니다. 호롱불을 올렸다는 얘기죠. 등불등입니다. 그 다음 누각대 정자대입니다. 글자를 분석해보면 기랄 길이죠. 이를 짐이다. 덮을 먁이죠. 기량 곳에 좋은 장소에 이르러서 덮었다는 거죠. 정자 누각은 지붕이 있는 집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량 곳에 이르러서 경치가 좋고 풍수지리에 적합한 곳에 지붕을 덮어서 만든 것이 누각이고 정자라는 뜻입니다. 누각대 정자대가 되겠습니다. 등대. 등대불이죠. 등대불. 등대불.